오래간만에 4인승 황제차박 모두 이렇게 실내 비추고 있습니다. 현재 냉온장고, 전자레인지, 그리고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모두 상부의 모니터 전기장치는 영상에 담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면은 어디든지 언제든지 떠날 자신감 있지 않을까요? 자,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2021년 첫 번째 일요일, 장마가 잠시 소강된 상태를 이용해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4인승 차량을 오래간만에 소개를 할 건데요. 이렇게 앞쪽에 있는 것은 똑같은 사양의 6인승 차량이고요. 오늘은 GV082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제주에서 오랫동안 기다리신 분의 4인승 황제차박 모드를 영상에 담을까 합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옵션 가솔린 모델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외장은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고요. 하이루프 디자인, 기아 순정과 앞쪽에서도 한번 비교를 해볼만 하고요. 측면 쪽도 역시 비교 대상이고요. 측면 쪽에서는 외장 설명하겠습니다. 측면 쪽 보시는 것처럼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선팅 되어 있고요. 아래쪽엔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고 외장은 거의 대부분 차량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역시 후석 쪽 디자인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무진 기아 순정과 다른 점은 역시 브레이크 보조 제동 등이 다르다. 즉 기아 순정과 디자인, 외형 디자인도 비교를 환영하는 바이고요. 아래쪽에 살짝 비춰보면은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 참조하시라고요. 즉 뭔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눈치 못 채신 분들은 계속 시청해 주시면은 다음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인데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 앞쪽 한번 이렇게 살짝 열어봤습니다. 자, 앞쪽 실내 컬러가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현재 시트는 네이비 컬러, 즉 새들 브라운 컬러의 네이비 시트가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시고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코튼 베이지 단일 컬러만 나오지만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새들 브라운, 미스틱 그레이, 그리고 코튼 베이지도 원하는 대로 생산한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자, 보조석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역시 순정에는 없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만의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핸들, 요즘에 핸들 많이 하는데요. 디컷 리얼 카본 핸들이고 핸들을 하는 이유, 미끄럽지 않고 여름철 땀이 차도 손이 항상 청결하다는 거, 그리고 멋진 드라이빙 감각, 그래서 75만원 주고 이렇게 리얼 카본 핸들도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 새들 브라운 컬러와 네이비 컬러의 조화, 오래간만에 이렇게 영상 담고 있는데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30mm 이상의 쿠션, 그리고 이렇게 버킷, 그리고 목베개가 있어서 장거리 운전시에도 운전자는 물론 동승석 승차자도 피로감이 훨씬 덜 하기 때문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많이 하고 때가 타는 것이 두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비 컬러를 선택해도 좋습니다. 자, 바닥 쪽 살펴보시면은요, 바닥 쪽은 베이스로는 컬팅 자수, 트렁크 쪽과 앞에 일렬 쪽에 컬팅 자수 매트가 되어 있고 그 상부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이렇게 네이비 컬러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1열은 거의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관심 무, 넘어갑시다. 2열, 가장 궁금한 2열, 과연 본 차량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짜잔 비춰봤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떨렁 의자는 하나, 전동 침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은퇴자 혹은 연예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4인승 버전의 황제 차박 시트가 장착된 4인승 버전의 차박 캠핑카, 평소에는 4명이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2명이 넓게 즐길 수 있는 공간. 자, 오늘은 이 특별한 공간에 이렇게 전자레인지하고
냉장고를 한번 넣어 봤는데요.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 냉장고를 바닥에 놓고 다녀도 되지만 아트원에서는 올해 안으로 이 전자레인지와 냉장고 그리고 AI가 접목된 블루투스 노래방도 포함된 그 무언가 가전, 즉 차 안에 가전이 들어간다, 즉 그거를 설계하고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고요. 4인승 황제차박 혹은 4인승 전동 시트에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 측면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측면 쪽은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고요. 하대는 블랙 컬러를 선택을 했고 원단은 이렇게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커튼도 마찬가지 취향에 맞도록, 실내 분위기에 맞도록 얼마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상부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상부 쪽 디자인 매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센터 쪽에는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앞쪽에는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된 QHD 모니터가 있고요. 중앙에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로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양쪽에는 도어 열림지 들어오는 웰컴 등과 그 사이에 스피커, 자체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는 것도 비추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에는 기아의 순정 실내등 부품을 사용했고요. LED는 교체한 상태입니다. 한쪽 스위치를 누르면 들어오겠죠.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이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분위기 은은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실내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디자인과 비교 환영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에어덕트 구조가 있는데요. 펠리세이드 확산형 보이는 송풍구 후석 쪽에는 골고루 뿌려줄 수 있는 아트원만의 노하우 에어덕트 구조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매번 설명하듯이 이렇게 1열 2열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실제로 이렇게 넓은 공간, 2열이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발 벗고 이렇게 맨발 올라가고, 자, 요트 바닥, 본 요트 바닥은 실제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넓은 공간에 실제로 마루처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4명이 앉아서 이렇게 전자레인지와 냉장고가 있어도 충분히 바닥에서 쉴 수도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후석에서는 모니터, 노래방 현재 테스형 나오고 있는데요.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열면 끝납니다. 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 즉 핸드폰과 아니면 이렇게 와이파이 에그와 연결하면은 바로 끊기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운전 시에는 보조석 쪽에서도 심심치 않게 같이 노래도 할 수 있다는 거 비추고 있습니다. 자, 1열 디럭스 리무진 시트 핸들 다시 한번 비추고 있고요. 이렇게 돌아서 후석 쪽에 비춰보면은 후석 쪽에는 이렇게 소파 형태의 어떤 현재 승차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운전 시에는 양쪽에 있는 3점식 안전벨트를 이용해야 안전하다는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역시 언더 서포트도 펼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접어 놓으면은 가정의 소파에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서 넓은 거실 공간, 제 발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넓은 거실 공간, 그리고 전자레인지, 냉온장고, 그리고 AI, 그리고 상부 쪽에는 이렇게 대형 화면, 29인치 화면이 비추고 있고 이렇게 은은한 앰비언트까지 비추고 있는 4인승 실내, 이렇게 고프로에 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요즘에 은퇴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연예인분들 이렇게 넓은 공간 가지고 싶어 하신다면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택 후 더불어 이렇게 4인승 황제차박 모드를 선택하면은 꿈보다 현실, 즉 집 나가면 고생이지만 그래도 고생을 최소화하고 즐길 수 있는 모드 간단하게 1열 2열 설명드렸고요. 자, 후석에서 전동 침대 시트 및 전기장치까지 설명하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본 차량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시죠. 후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후석 상부 쪽에는 이렇게 캠핑등이 내재된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상하 작동하고요. 아래쪽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시트가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아래쪽엔 이렇게 수납, 간단히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보입니다. 즉 현재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요.
한번 일렬 뒤쪽의 공간을 보면 이렇게 넓은 공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승차할 수 있는 2인이 승차할 수 있는, 즉 3인이 아니고 2인입니다. 즉 TS교통안전공단에서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을 2인으로 받았기 때문에 역시 구조변경을 하더라도 4인승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하다는 점 설명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넓은 공간 그리고 승차 모드, 즉 쇼파 모드가 될 수 있고, 후석 쪽에는 이렇게 역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 넉넉한 공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싱킹시티에는 과연 어떤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시면 한번 따라오시죠. 자, 열었습니다. 신의 손으로 완성되는 전기장치 세트인데요. 자, 본 차량은 현재 2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중 충전기, 그리고 2000W 인버터 절체 기능이 있죠. 그리고 가솔린 전용 에바 스페커 무시동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각종 릴레이, 그리고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휴즈만 점검하면 됩니다. 자, 전기장치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자, 무리하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하면 2박 3박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렇게 4인승 침대 모드 한번 시연해 볼 건데요. 4인승 침대 모드를 시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후석의 손잡이 레바 잡아당기고 살짝 밀어주면 됩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롱레일에, 좌우에 롱레일에 안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앞으로 더 밀을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선 침대 모드 손가락 하나, 즉 황제 차박 시트라는 이름은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전동 모드 이용해야만이 편리하다는 거. 자, 침대 모드로 현재 등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등판이 다 내려왔을 때 늘 설명하듯이 이렇게 방석 부분과 층이 많이 지기 때문에 이 방석 부분을 뒤로 당겨 주어서 등판과 완벽하게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등판과 방석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고, 현재 언더 서포트는 펼치지 않은 상태고요. 역시 언더 서포트를 펼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을 해도 되고, 역시 키가 175 이상 되면은 언더 서포트를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언더 서포트 올릴 때 역시 열선도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겠죠. 열선 시트 들어오고 있고, 열선 시트는 다 이렇게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는 주 메인 배터리 전기를 사용하고, 역시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는 보조 배터리로 자동으로 전환된다는 기술 아트원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언더 서포트가 올라왔고요.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면은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빼고, 현재는 없지만 양쪽 좌우의 팔걸이 부품을 올려놓으면 최대 1850 사이즈 전동 침대 시트도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과연 1750 사이즈, 즉 키가 1750이다 하면은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도 운전석 조절 뒤쪽에 보면은 이렇게 넉넉한 공간이 있고요. 넉넉한 공간에는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온장고, 가운데는 더싱 블루투스 노래방 기계가 현재 올려져 있는데, 자, 이대로 사용해도 좋지만 아트원에서는 올 하반기에 이렇게 가전처럼 금형을 떠서 하나, 즉 상하 이동 전후 이동이 되는 센터 콘솔 마주 볼 수도 있고 발을 올려놓을 수도 있는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 차량 구입할 때 4인승을 선택하는 그 이유가 됐으면 합니다. 자, 상부 쪽 다시 한번 비춰볼 건데요. 이렇게 현재 유튜브 실행 중이고요. 안드로이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핸드폰과 언제든지 연결하면 이렇게 노래방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자, 누워서 TV를 볼 수도 있고, 역시 등판 살짝 올리면은 소파 형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도 시연을 해봐야 되겠죠. 전기장치 현재 상부 쪽에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34도인데 너무 올려놨죠. 25도로 낮추겠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또 한번 누르면은 온, 작동하기 참 쉽죠.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은 전원 버튼, 즉 이 전원 버튼을 켜면은 앞쪽에 있는 29인치 모니터, 그리고 일렬의 보조 모니터, 그리고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USB 아울렛 및 시가 아울렛, 시가 아울렛과 USB 아울렛의 전기를 공급하는 전원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옆에는 매번 설명드렸듯이 테일게이트 스위치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열리는, 즉 취침 시에 언제든지 키를 찾지 않고 앞으로 가지 않고도 요 버튼만 누르면 바로 테일게이트가 열린다,
그리고 220V 인입, 220V 한전 전기를 인입하는 외부 충전,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출력 단자가 양쪽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우측에도 보시면은 앞쪽에 이렇게 220V 단자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콘센트를 꼽아서 사용하면 되고요. 자, 220V를 사용할 경우에 이렇게 에코파워팩 컨트롤러를 키워주면 됩니다. 그리고 역시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이 이렇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로 이렇게 전기장치가 포함된 4인승 황제 차박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300만 은퇴자 그리고 연예인 분들 혹은 골프 선수들 이렇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에서 쉴 경우 훨씬 피로감을 빨리 덜을 수가 있다는 점 참조하시고요. 특히나 여러 캠핑카 버전이 있는데 아트원 황제 시트는 캠핑의 종착역, 이제는 더 이상 편할 게 없습니다. 이 이상 편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그냥 호텔로 가야죠. 자, 이렇게 오늘은 4인승 모드 제주도로 출고되는 차량 비추고 있고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4인승, 5인승, 6인승, 7인승, 8인승, 9인승 여러가지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장마철에는 상당히 흉이도 한데 오늘은 날씨가 그래도 상당히 좋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트원 24 채널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그리고 장마철 시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 24 채널이었습니다.